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또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 사순절을 지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더 깨끗하고 정결하게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 구별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에 우리 마음이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세상 욕심과 세상 가치관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별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세상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승리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우리에게 하나님 본을 보이셨던 그 길을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 한 주간 동안 우리 가운데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예배의 주인으로 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찬양과 저희들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우리 주님 걸어가신 길 함께 찬양하며 경배하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시작.
땅끝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볼 것입니다. 우리가 주께서 주신 동산에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을 맞으리 주 때는 은혜가 늘어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심히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지만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온전히 바로 서게 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주의 전에 부르셔서 주께 온전히 예배드리겠으니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로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고 또한 오직 주님만 전부 되시는 귀한 믿음의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온전히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지난 한 주일간의 삶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우리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교독문 125번 하시겠습니다. 125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을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노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여 충성을 바치오리
장사한지사 만에 부활하시어 지금 이 시간에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존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골고다 안대에서 피 흘리시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지금의 세상은 자연은 인류의 욕심으로 파괴되고 질병과 기근, 전쟁과 장마로 온 세상이 상처와 고뇌로 가득한 이때에 저희들 모두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사순절로 고난의 기간을 보내며 주님의 발자취를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모두는 세상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이곳에 나와 엎드렸사오니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절망과 비탄에는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넘치는 주님의 생명력으로 회복시켜 주시사 절망을 넘어 희망을 발견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고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듯이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죽음의 가시관을 쓰므로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받는 고난을 희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림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고난의 십자가만 보지 말고 십자가 뒤에 감추어진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어 우리 모두가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땅에 떨어진 씨앗이 썩어 죽어야 새로운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영적인 여정에서도 내가 죽어야만이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를 거둘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예수님의 부활절을 앞두고
경건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이 세상에 우리의 삶에 날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우시고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을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이 아닌 주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극성을 부리던 코로나로부터 저희들 모두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지켜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에 음으로 양으로 애쓰신 당위와 모든 교육자분들 그리고 교회의 방역과 청소로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격려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날씨가 변덕스러운 시기에 어린아이들로부터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질병에 보호해 주셔서 모든 성도님들이 속지같이 예배당에서 마음껏 주님께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침체되었던 신앙이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께는 치유의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회복하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경제와 여러가지 재물로 간구하는 성도님께도 하나님의 크게 간섭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자라나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사역에 수고하는 교사님과 교육자님들께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셔서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하여 믿음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바쁘고 힘든 시간에도 주님께 은혜의 찬양을 올려드리기에 정석권 준비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듣는 우리들에게는 말씀을 받는 데 은혜가 되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며 찬양대원 모두에게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듬뿍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이 혼탁해지고 어수선한 이 시기에도 주님이 지상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목숨을 무릅쓰고 나가 계신 귀하신 선교단들을 기억하시사 어려운 여건 가운데도 아무런 장애가 없도록 성령 하나님 그들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사 복음 전파에 차질이 없도록 친히 간섭하여 주세요. 특별히 우리에게 생기는 인도 소마랑 지역과 원주민 선교 지역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중요리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조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네요. 간절히 바라기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와 성도들이 더 기도하게 하셔서 더욱더 살기 좋은 나라, 경제, 안보, 교육, 종교 등 모든 것이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아름다운 우리 조국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진영 간의 갈등을 교회에 온 백성들이 기도하게 하셔서 온 국민이 화합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우리 조국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주님이 택하신 최종세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들 모두의 귀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사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우리들 모두가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게 하시사 힘들고 지친 저희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도 지켜주시사 사랑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위해 찬양과 명등 각각의 처소에서 묵묵히 봉사하고 수고하는 많은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축복이 임하시길 소망하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이려 섬기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하신 주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기록된 주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성경을 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를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음과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기록된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이 시간 시온 찬양대 주님께 드리는 찬양 시간이 있겠습니다.
아멘. 아멘. 찬양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네, 인터넷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안하셨죠? 네네. 네, 오늘은 꼭 해야 할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가복음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9절 말씀 앞에 문장 부호인 가로가 표시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살펴보세요. 마가복음 9장 말씀 바로 앞에, 그렇죠? 16장 9절 말씀 바로 앞에 가로가 있죠? 예, 갈로, 그렇죠? 그리고 가로가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20절 끝자락을 보게 되면 가로가 닫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9절부터 20절까지가 하나의 가로 안에 묶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가로 안에 담겨져 있을까? 사실 이 부분이 가로가 묶여 있는 이유는 마가복음의 사본의 차이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원저자가 쓴 책을 원문이라고 부릅니다. 이 원문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당시에 이 책을 널리 보급하기 위해서는 뭐 어쩔 수 없이 이 원본을 베껴 적는 사본을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종종 원본과 사본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이 원본과 사본 중에서 어떤 것이 원본인지 구별하기 어려울 때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본을 연구하는 학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본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본학 입장에서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의 사본들 중에서 가장 권위 있는 사본이 바티칸 사본과 신의 사본인데 이 두 사본에 이 구절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마가복음의 문헌 연구를 통해서 이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원본이 완성된 다음에 어느 시점에 첨부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본의 내용과 구별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가로 안에 두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이미 정경으로 인정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의 권위가 인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미루어 봤을 때 원저자인 마가가 본문 16장 8절을 끝으로 이 책을 마무리 지은 다음에 그 후 누구인지는 몰라도 성령의 감동을 힘입은 사람이 나머지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완성지었다고 하는 것이죠. 꼭 해야 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첨부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사람이 임의적으로 그 말씀을 적어 놓았을까요? 그렇지 않죠.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성경의 권위, 이 말씀의 권위가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글을 적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저자는 사람의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친저자가 누굽니까?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 말씀이 신약성경 최초의 복음서라 할 수 있는 마가복음에 첨부되었을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어떠한 글을 작성할 때요, 괄호를 쓰는 경우가 있죠. 괄호. 예컨대 이 본문의 내용에 오해될 여지가 있을 때,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거나 그 의미를 보충할 때 이 표시, 이 가로라고 하는 표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마가복음의 제2저자는 어떠한 이유로 이 복음서에 추가적인 설명을 했어야만 했을까? 그 내용을 살펴봄으로 인해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꼭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6장은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예수님의 무덤으로 나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향품을 발라서 세마포에 싸서 무덤에 안치했는데 예수님은 갑작스럽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급한 나머지 그냥 세마포에만 몸을 싸서 무덤에 두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이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무덤으로 나가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향유로 깨끗이 닦아주기 위해서 나간 겁니다. 실제로 당시 죽은 사람들의 몸을 향유로 깨끗이 닦는 일은 여인들이 담당했어요. 여인들이 주로 담당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특별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향유를 발라드려야지, 닦아드려야지 라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당시 유대 무덤들이 동굴 앞에 큰 돌로 막아놓는 형식의 무덤 형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들의 걱정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을지 모릅니다. 남자들이 나서서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을 옮겨주어야만 자신들이 들어가서 예수님의 몸을 닦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그들이 도착했을 때 무덤의 돌은 이미 굴려져 있었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 흰옷 입은 청년이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여기 계시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자, 흰옷 입은 청년, 우리 뭐 아마도 그 사람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천사일 것이라고 봅니다. 이 천사가 말하길 너희들은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고 하는 그 소식을 전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을 보게 되니까 이 여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말도 하지 못하더라. 원 저자였던 마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마도 마가복음을 임팩트 있게 끝내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말씀만으로는 이 여인들이 어떻게 그 이후에 행동했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들의 행동이 충분히 오해 살 만한 그런 상황 속에 이르게 되었음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분명히 부활의 첫 증인으로서, 첫 번째 증인으로서 영광스러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광스러운 경험이 믿음의 행동으로 이어졌는지 이어지지 않은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마가복음 16장 8절 말씀만으로는 그것을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여인들은 오히려 이 서신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오해받았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로 부활의 증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고 하는 책망으로 돌아올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런 오해 가운데에서 무너지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그 누군가를 통해서 꼭 해야 할 말씀을 그 뒤에 덧붙이셨던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를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했어요. 성령님께서 그 누군가를 통해서 8절 말씀 뒤에 붙이신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이 여인들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증언해 주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오늘 구절 말씀 보니까 이 여인들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었던 막달라 마리아를 예로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10절을 보게 되니까 그녀가 가서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분명히 전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성령님께서는 이 여인들이 두려움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하는 오해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그 사실을 명확하게 증언하고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당시 유대 사회에 있어서요, 여인들의 위치는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너무나 낮았습니다. 실제로 유대의 남자들은 하루에 세 번씩 반복하는 기도문이 있는데, 그 기도문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감사의 기도가 나요. 감사의 기도인데, 하나님, 제가 이방인과 노예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매일 매일. 당시 여인들은 구원이 없다라고 여겨졌던 그 이방인들, 자유가 없다고 느꼈던 그 노예들처럼 철저히 무시당하고 외면당했습니다. 얼마나 사람 취급을 제대로 못 받았으면 백성들이 그 숫자를 계수할 때 그 계수 인원에도 들어가지 않는 경우들이 바로 여자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안타까운 현실을 성령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지만 제자 공동체 속에서도 그들의 모습은 항상 뒤에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요, 예수님을 섬기던 여인들의 모습이 언제부터 두드러지게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그 마지막 때부터 여인들의 모습이 도드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자기 목숨 구하겠다고 남자 제자들이 다 도망갔을 때 여자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장면을 그 자리에서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했던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이 여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을 다 아시죠. 사람들의 가려서 드러나지 않는 마음들, 때로는 억울하고 속상하지만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특히 세상에서 외면당하고 오해받고 서러움을 겪고 있는 소외된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여러분도 아시듯이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에는 다섯 명의 여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그 다섯 명의 여인들은 모두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간 삶의 굴곡을 경험한 여인들이었습니다. 과거에 큰 실패와 고통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연약함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의 족보 가운데 이 여인들을 들어오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 구절을 보게 되면 막달라 마리아가 일곱 귀신이 들렸음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수치스러운 과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일부러 이 여인을 망신 주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놓은 걸까요? 아니죠. 지금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로 알게 된 첫 번째 목격자이자 부활의 증인이다 라고 한 사실을 지금 아주 얘기하고 있는 거, 아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주 소중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은 이 여인의 과거의 실패나 상처들을 감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좀 잘 된다 싶으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된다고 싶으면 내 과거의 실수나 실패들을 감추고 싶은 것이 그게 사람의 마음이죠. 지금 잘 되는 것만 보이고 싶지 내가 과거에 실패했거나 어려웠던 것을 누가 드러내고 싶어 하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성경은 과거의 실패를 감추지 않아요. 특별히 이 막달라 마리아의 과거의 실패를 감추지 않고 드러내려고 합니다. 왜 드러내려고 합니까? 그녀가 그 과거에 정말 치유받지 못하고 회복되지 못할 그 큰 상처와 고통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을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녀를 존귀하게 여기시게 되었을 때, 이 여인은 과거의 모든 상처와 실패와 고통을 이겨내게 되었다. 그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여인의 과거를 드러내는 것을 전혀 주저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또 비천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신 것이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사람들은 널 오해할지 모르지만 나는 너의 진실함을 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증언으로 확고해지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처럼 역사적으로 많은 오해를 받은 여인이 없습니다.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를 창녀 출신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성경 어느 곳에도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 출신이었다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창기 출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오해는 언제 일어난 거냐면 AD 591년 때 로마 교황 그레고리우스 1세가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그 죄 많은 여인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이 예수님 발에 향유 부은 그 죄 많은 여자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다라고 말한 바람에 졸지에 그녀가 몇백 년 동안, 아니 몇 지금까지 회개한 창녀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의 교회사 속에서도 막달라 마리아는 계속해서 창기 출신으로 여겨졌고, 그렇지만 그러한 오해는 1969년 카톨릭 교회가 공식적으로 그레고리우스 1세의 설교에 실수가 인정되었다라고 선포하면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창기 출신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죠. 확실하지 않는데. 그뿐이겠습니까? 어떤 이단 종파에서는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아내였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하죠. 정말 수많은 이 이상한 이야기들이 떠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억울하고 속상하고 그래도 뭐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도 있지만 수많은 나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갈 때가 있어요. 내 과거에 그런 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러 가지 소문들이 다 퍼져나가는데 그 소문이 예컨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퍼져나갈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너무나 속상한 거예요. 야, 내가 세상 속에서는 그런 오해받고 내가 그런 거 하더라도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정말 사랑으로 함께 있어야 될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조차도 내가 오해받고 내가 손가락질 당하고 해야 되나? 라고 하는 그 속상함이 우리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진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오해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면서 분명한 사실을 성경에 적어 놓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안다라고 하면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 사실을 적어 놓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이 여인은 일곱 귀신이 들렸던 고통스러운 과거가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로 목격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 여인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슬픔에 젖어있는 제자들에게 나가서 주님의 부활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였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믿지 않았어요? 그것을 듣고 있었던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마치 성령님께서 그 현장을 그대로 증거하심으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히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런 분이세요. 사람들은 누가 억울한 일 당해도 그 일을 나서서 증언해 주지 않죠. 그렇지만 성령님께서는 결국 그 일을 밝혀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로마서 8장 16절부터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 함께한 후사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세요. 성령께서 친히 영으로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는 반드시 우리의 속상함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의 감추어진 진실이나 속상함이나 고통 다 하시고 반드시 해야 하실 말씀을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괜히 억울해가지고 아휴 내가 믿음상할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 아니요, 성령님께서는 틀림없이 우리를 증거하시는 분이라고 잊지 마셔야 돼요.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 마가복음에 꼭 붙이신, 꼭 해야 하실 말씀은 바로 우리들의 감추어진 영적인 현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을 보게 되면, 12절 이하를 보게 되면 시골로 가는 제자 두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이것은 누가복음 24장에 기록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으나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자기와 함께하는 분이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한 당신을 향한 성경 말씀을 풀어서 자세히 설명하신 후에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진 후에 자기와 함께 계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역시 남아있던 제자들은 그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성령님께서는요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믿음 없음의 현실을 증거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야, 우리가 예수님 옆에 있는 너희가 그렇게 믿음이 없었다. 근데 여러분 왜 믿지 못했던 겁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지 못한다고 하는 그 선입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고정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이나 고정관념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바꾸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고 또 그러한 고정관념들 때문에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고 우리가 믿음의 깊은 경지까지 들어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고정관념과 선입견들이 언제 깨집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 말씀을 깊이 풀어주실 때만이 우리의 선입견이 깨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훈계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가 나와 함께 먹고 자던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너희 스스로의 생각들 때문에 내가 이미 예언했던 그 부활도 믿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바로 너희 영적 현실이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입견 속에 사로잡혀 있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린 뭐 사람들끼리는 아유 저 믿음 약해요 라고 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보다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많은 경우에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과 생각들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삶이 어렵고 힘들 때 믿음으로 반응하기보다는 감정적으로 먼저 실망하고 먼저 주저앉을 때가 훨씬 더 많잖아요. 평상시에는 그렇게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정작 어려움이 닥치면 우린 금방 무너져 있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 안에서만 믿음 생활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예상되는 범위 안에서만 믿음 생활하기 때문에 그 예상 범위 안에서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때로는 예상 밖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금방 발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라라. 참 웃기죠.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그게 슬픈데 밥은 잘 들어옵니다. 그렇죠? 예, 밥은 먹고 있어요. 밥을 먹을 때 예수님이 예, 나타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꾸짖으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이 믿음이 없구나. 근데 믿음 없는 것을 뭐라고 또 표현하세요?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눈에서는 믿음이 없는 것과 완악한 것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 믿음 없는 것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마음이 완악하다고 하면 천만의 말씀 그러잖아요. 아니요, 믿음 없는 것이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나와 동행하신 예수님,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있고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 삶을 이끌어내시고 내가 죽은 다음에 부활해서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의 존재인지를 진짜 믿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교회 생활에 익숙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제대로 돌아봐야지만 정말로 예수님의 재림을 제대로 우리가 기다릴 수도 있는 것이고, 인생에 흔들리는 문제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신앙 안에서 우리가 몸부림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 직분을 갖고 있고 몇 대를 믿음 생활해도요, 믿음 안에 바로 쓰지 못하면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바로 신앙적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바로 감정적으로만 반응하는 것이 우리 인간인 거예요. 그걸 지금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예수님과 동행했어도 슬픈 얼굴로 그대로 가다가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 마음이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이런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이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성경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고 하는 것을 경험한 적 있어요? 말씀 읽으면서 어우 겁이 난다, 정말 예리하구나, 정말 두렵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한 적 있습니까? 그런 것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내 자신이 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왜? 우리의 감추어진 이 신앙의 현실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워줘야 되네요. 깨워줘야 돼요. 제가 올해 우리 교인들한테 111 운동하자, 그렇죠? 하루에 한 시간 골방 시간, 한 시간 말씀 통독, 한 명 이상의 그 구제나 전도 얘기했는데, 여러분 성경 읽으신 분도 있지만 안 읽으시죠? 솔직히 교회 구호는 선전이고 광고고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다. 네, 안 읽으시는 거 제가 모를 것 같죠. 네, 여러분 제가 교회가 무슨 행사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말씀으로 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바라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깨트리시려고 하시는 그 꼭 하셔야 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시간적으로는 마지막 때죠. 예수님이 오실 때는 도적처럼 임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시간을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영적으로 준비되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당황치 않고 주님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들만 예수님을 제대로 맞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오늘 성령님께서 이 마가복음에 덧붙인 말씀은 뭐냐면 인생의 참된 목적과 동기에 관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없는 자들이 겪게 될 불신앙의 삶을 꾸짖으시면서 반대로 말씀 가운데 살아갈 사람들의 사명의 삶에 대해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세 때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이 나눠질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적 권세가 주어지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내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고 말해요. 내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 내 이름으로 세상에 어떠한 고난과 고통이 오더라도 그 이름으로 이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자기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예수 이름으로 사는 사람 딱 둘로 나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매 순간 이 땅의 문제 때문에 힘겹게 살아가고 이 땅의 문제 때문에 실망하며 또한 항상 자기 생각 안에서만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는 하늘의 사명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뜻을 기억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극복해냅니다. 그것이 주님이 주신 권세예요. 오늘 보면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 아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 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이미 승천하셨는데도 영으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영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으로 함께 하신 예수님 곁에 뭐예요? 표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이 증언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남기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재산을 남기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명성을 남기고 싶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남겨야 될 것은 주의 말씀을 남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살아가되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길 원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길 원하세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게 말했어요. 주어진 인생은 이제 우리가 제대로 선택해야 되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내 이름으로 살 것인가 결정하십시오.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동행해 주세요. 역사하세요. 권세를 주세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고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할까요? 예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 믿고 산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내 이름을 남기고 싶어서 안달하고 있을까요?
혹시 나의 힘이 떨어질까봐 두려워하고 혹시나 남들이 나를 무시할까봐 그것 걱정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으십니까? 예수 이름으로 살아갈 생각하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능력으로 아버지여 극복할 생각하지 않고 왜 내 힘 없다고만 생각하고 좌절하고 낙심합니까? 주님,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예수 이름 붙들고 살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살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다 같이 우리 50장 1절 복원 찬송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죽게 드리네, 죽게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한 예물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이 예물이 주의 거룩한 일에 사용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전부 되시는 그 귀한 일에 사용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다운 일을 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그 귀한 일에 아버지 이 모든 아버지 재정들과 또 에너지가 사용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광고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모임이 있습니다. 유소년부 학부모 강담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유소년부실에서 있고요, 베드로 선교 원례회가 우리 다음 주일날 2부 예배 후 시니어실에서 있고 한나 선교 원례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성가대실에서 있습니다. 제2선교회 원래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새가족부실에서 있고 그리고 교육부 실행회의도 다음 주일 저녁 7시 반에 줌 온라인으로 한다고 합니다. 화요 중복이 되는 22일 오전 10시 반에 본당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례교육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유아세례자들은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아직 성인세례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신청하시면 또한 우리 교육 후에 우리 세례교육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늦지 않게 오늘까지는 해주셔야 돼요. 네. 사순절 새벽기도회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여하셔서 또 함께 참여해 주시고 혹시 못 오신 분들은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좀 참여하시면 좋겠는데 참여도가 꽤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열심히 참여하셔서 함께 더불어서 우리 더욱더 열심히 기도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공간 만들기 워크샵 3월 27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광고했습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손민영 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활절 연합 칸타타 연습이 있는데요, 우리 단원 모집을 합니다. 여러분들 윤예순 권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연습하는 날짜 시간은 적혀져 있죠. 우리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림 찬양대 구민호 권사님 그리고 재정부 위원으로 김현미 권사님 임명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등록하셨는데 우리 1부 예배 때는 나오시지 않으시니까 우리 박선희 성도님 우리 등록하셨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송세경 집사님, 김정희 집사님께서 손주 보셨습니다. 여기 출산 적혀 있는데 보시면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떡 제공 및 강단 고지는 권진만 집사님, 오혜정 집사님께서 첫 번째 딸, 우리 첫째 딸 결혼 감사해서 우리 들으셨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출타 중인 성도와 투병 중인 성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모두 일하셔서 다 같이 주기도문 영창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하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고 성령님에 따라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한 새벽 종수리 명성기 귀한 지들과 그들의 삶과 기도 제목과 이 땅의 선교지와 또 두고 온 조국과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